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문제 93쪽이죠. 93쪽에 11편 승강기법 있습니다. 계속 이제 시설과 설비에 대한 법 3개가 이어지는 거죠. 네, 다 두 문제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승강기법이요. 다음 이제 94쪽 보시면 네모 1번 목적, 네모 2번 용어정의, 그러니까 양고 1번, 동그라미 1번 승강기.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설비다 라고 되어 있죠. 첫째 줄이요. 일정한 경로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승강기가 제 마음대로 우회전, 좌회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경로에 따라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둘째 줄 승강장으로 옮기는다. 승, 탈승, 그러니까 탑승 하는 거죠. 강, 내릴 강, 그러니까 내리는 거죠. 타고 내리는 그 자리로 가서 태우고 내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2, 3. 1번 엘리베이터, 2번 에스컬레이터, 3번 휠체어 리프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다음에 양괄호 2번. 제조, 설치, 유지 관리 등이 있고요. 그게 승강기를 제조하겠죠. 만들고 설치. 그러니까 건물에다가 이제 끼워 넣는 거죠. 설치. 그다음에 유지 관리. 문제 없이 잘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그게 다음 쪽 95쪽에 양괄호 3번 승강기 사업자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승강기 사업자란 다음 세 가지를 말한다. 갑은 승강기나 승강기 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한 자. 등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 감독하겠다. 제조 수입업. 나번 승강기 유지 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 등록한 자. 유지 관리. 답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답은 승강기법이 아니라 건설산업 기본법이네요. 건설산업 기본법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자, 설치공사업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승강기 제조하거나 수입, 제조수입업. 그 다음에 건물에다가 끼워 넣는 거죠. 설치공사업. 나중에 우리가 보시면 다 이번 주 수요일은 승강기 점검의 날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뭐 12시부터, 12시는 사람들 너무 많이 다니니까 안 그렇겠군요. 아무튼, 그러니까 낮 2시부터 4시까지, 5시까지, 2시부터 5시까지 승강기 점검을 하오니, 그러니까 뭐 미리미리 뭐 다른 승강기를 이용하거나 다른 통로를 이용해 주시거나 뭐 어떻게 해 주세요. 뭐 그런 거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뭐예요? 유지관리업이죠. 동그라미 보면 관리주체, 관리주체. 관리주체 관계인 관계자 누구요? 빵에 갈 사람이죠. 사람 다치면 빵에 가고, 사람 안 다치면 빵에 안 가고, 소유자 등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2장 승강기 안전검사 등이 있습니다. 네모 1번과 네모 2번이 이어지는 한 세트고요.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 설치 신고를 하고 네모 2번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 설치 검사를 받습니다. 우선 하나요. 먼저 네모 1번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 설치를 끝내면 시도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한다. 네모 2번 괄호 건축주와 제조수입업자와 설치공사업자로 이어지는 도급관계, 계약관계가 있다고요. 점, 두 번째 점,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해서 행정부 장관 실시하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된다. 먼저 보시죠. A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20층 건물을 짓습니다. 물론 다 지가 아들, 식구,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같이 아들, 손자, 며느리 모여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죠. 땅 파기 하고요. 기둥 세우고요. 승강기 사다가 트럭에다 싣고 와서 승강기 또 꽂아 놓고요. 전기 설비도 하고요. 등등 할 수도 있지만 끊어서 맡기는 게 대부분이죠. 골조공사, 그다음에 뭐 배관공사, 전기, 소방, 승강기 등등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건축주 A가 건축하려고는 건축주가 이것저것을 맡길 때 우선 승강기에 대해서 큰 승강기 회사하고 계약을 맺겠죠. 뭐 H 엘리베이터, M 엘리베이터, 뭐 T 엘리베이터 등등 있잖아요. 승강기 회사, 승강기 회사가 대부분 누구냐면 제조 수입업자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이 제조 수입업자는 큰 업체들이죠. 큰 업체들이고 여기서 직접 다 하는 게 아니라 승강기 우리 회사 걸로 갖다 꽂아 넣어주세요. 그래서 꽂아 넣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설치공사업이라고요. 이런 계약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돈 받고 이렇게 오고 가게 되는 거죠. 중간 이익이 엄청날 거고요. 예, 그렇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미 건축 허가 때 승강기도 포함해서 허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여기는 그에 따라서 다 꽂았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치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청에서 그러면은 이 승강기 사람 탔다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잘 꽂았는지 가동을 시켜봤을 때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받아야 되죠.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는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검사는 누가, 물론 다 관청이고요. 안전에 대한 거니까 행정부 장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검사는 누가 받는다고요? 요 계약관계의 원청 제조 수입업자가 검사를 받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승강기를 이제 꽂았습니다. 그러면 문제없이 잘 써야죠. 네모 3번에 뭐가 있고요? 승강기 관리, 안전관리가 있고 다음 쪽에 네모 4번에 자체 점검이 있습니다. 안전관리 마르고 닳도록 나오는 거죠. 우리 시험이 주택 판매사보 시험이요. 주택 그러니까 건설사보 시험이요. 주택 관리사보 시험이요. 관리사보 시험이죠. 관리요. 안전한 관리요. 허술한 관리요. 안전한 관리라고요. 안전관리 그러니까 주택법부터 시작해서 13번째 법까지 빠짐없이 가고 있는데 또 안전관리 네 글자를 써 넣으세요. 시험으로 서너 번도 넘게 나왔는데 근데 이 법에서만 차이가 있다고요. 승강기법에서만 이제 안전관리가 일반적으로 중요한데 승강기법에서는 안전관리와 자체 점검이 구분되고 안전관리는 승강기법에서는 아주 작은 거고 자체 점검이 중자 더 센 겁니다. 승강기법에서 안전관리는 우리가 자주 보십니다. 승강기 타면 손대지 마시오, 기대지 마시오. 심지어 어느 상가 건물에 있는 승강기를 탔더니 그 상가 건물에 중학교 애들이 많이 다녀요. 중학교 2학년짜리들도 많았던가 보죠. 상가 건물 주인 아저씨가 아니면 그 승강기 관리자 아저씨가 하도 화가 나니까 다 답답해서 써놨습니다. 땡땡 싸지 마시오. 중학생 여러분 승강기에서 땡땡 싸지 마시오. 그게 안전관리예요. 승강기법에서는 뛰지 마시오, 손대지 마시오, 기대지 마시오, 땡땡 싸지 마시오가 안전관리입니다. 자체 점검, 승강기 3시간 동안 세워두고 그러니까 기계를 다 한번 2만 개의 부품이 있는데요. 모든 건 다 할 수 없겠지만 그 중요한 것들을 다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자체 점검입니다. 승강법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요. 안전관리는 가서 2시간 교육만 받아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안전관리의 대상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 그 중에 두 가지는 교육만 받고 한 가지는 그러니까 교육만 받아서는 안 되고 경력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 중에 하나로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요. 가서 교육 받으면서 집중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과 같이요. 또 몇몇 사람들은 강사 떠들고 있는데 책상 밑으로 까고 아유 지겨워 재미없어 점심시간에 만날 수 있을까 까고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까고 하고 있다 나와서 안전관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손대지 마시고 기대지 마시고 자체 점검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네모 3번 이제 문장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승강기 안전관리가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관리 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해야 된다. 단 관리 주체가 까고 2시간 교육받았으면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선임할 필요가 없다. 승강기 관리 주체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다. 네모 4번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자체 점검 동그라미 1번 관리 주체는 승강기 안전에 대한 자체 점검을 월 1회 이상 해야 된다. 점 관리 주체는 자체 점검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로 알검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자체 점검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 점검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 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긴급수리로 구분해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자체 점검 결과를 자체 점검 후 5일 이내 승강기 안전 종합 점검망에 입력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자체 점검하는 사람이 자체 점검했는데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양, 주, 급, 양, 주, 급, 양호.
주, 주휴관찰, 급, 긴급수리로 구분해서 관리주체, 소유자 등등에 통보하고 그걸 받은 관리주체가 5일 내 승강기 안전 다섯 글자, 종합 정보망 다섯 글자, 며칠 내요? 5일 내 입력해야 된다. 5일 내 입력 갖고 몇 번이요? 7번이 나온 겁니다. 다음에요. 승강기 검사입니다. 시설 설비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 관청에서 검사가 있는데 이건 안전이 중요하니까 전국에 70만 개가 되지만 많지만 검사에 들어간다고요. 승강기 안전검사에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외부자고 말씀드리고 저는 계속 이렇게 얘기 드릴 거고 저보다 더 좋은 방법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전에는 계속 같이 좀 따라가도록 하시죠. 저는 승안검 정수정안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승안검 정수정안 중간식 기시평이 있으니까 다 해야 돼요. 승안검 정수정안 승안검 정수정안 승강기법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검사가 있습니다. 안전검사에 세 가지가 있어요.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승안검 정수정안 승안검 정수정안 여기에다가 뭐 수박검사 수박이라고 쓰진 않을 거잖아요. 승안검 정수정안 됐습니다. 먼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네모 5번에 동그라미 1번 관리주체는 행정부 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안전검사를 받아야 된다. 1번 정기검사 점 이 경우 검사 주기는 2년 이하로 한다. 정기검사 2년 이하 0.5년, 1년, 2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1년이지만 다 합쳐서 2년 이하. 2번 수시검사. 수시검사는 뜻이 뭐냐면은 크게 바꿨을 때, 변경했을 때 검사와 같은 얘기입니다. 2-4번 승강기 종류, 제어 방식, 전격 속도, 전격 용량, 왕복 운행 거리를 변경한 경우 2-4가 제어반,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큰 변경이죠. 2-4 사고가 발생해서 수리 크게 바꿨겠죠. 2-4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3번 정밀안전검사 사람 불러야 돼. 다 뜯어봐야 돼. 다 뜯어보는 거죠. 3-4 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함 모르겠는데 다 뜯어봐야 돼. 3-4 중대한 사고 중대한 고장 다 뜯어봐야죠. 3-4 설치검사 받고 15년이 지난 경우 연로 하셨습니다. 나이가 드셨다고요. 종합검진에 들어가야죠. 3-4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승강기법이었죠. 승강기의 종류, 그다음에 승강기 사업자, 그다음에 설치 신고와 설치검사, 그다음에 안전관리와 자체점검, 승안검 정수정안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12편에 이제 전기사업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기사업법은 그동안 있던 중요한 내용이 그러니까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게 따로 법으로 끊겨 나갔어요. 전기안전관리법. 근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 끊어져 나갔는데 이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그러니까 2021년 초 현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가까이 돼서 언젠가 정해지겠죠. 그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먼저요. 100쪽에 네모 2번 전기설비. 표에서요.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자가용, 일반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기설비라고 하는데 전기와 관련된 시설, 설비들이요. 전기 꽂는 것. 전기로 쓰는 것,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아래줄에 있습니다만, 대자, 중자, 소자로 나눌 수 있고요. 대자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 너 뭐요? 오랜만에 동창 만났습니다. 나, 관리사무소장. 너는? 나, 전기사업. 그 다음에, 자가용이 있습니다. 근데 자가용은 안자가용. 자가용은 중규모입니다. 소규모는 일반용이에요. 전기사업용 2,000개 가까이 됩니다. 큰 발전기요.
그러니까 월성, 고리, 원자력 발전기, 청평 댐에, 소양강 댐에 수력 발전기, 자가용 큰 건물이나 큰 공장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자가용. 그러니까 안 자가용. 일반용 전국에 2천만 개. 가로등 전기 들어오죠. 일반용 전기 설비입니다. 저 산골, 그러니까 초가집, 할머니 집에 호롱불 대신에 전기 들어옵니다. 일반용입니다. 그러고요. 이제 세부적인 숫자 요건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사업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 사업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문장 먼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전기 사업이란 발전, 송전, 배전, 전기 판매, 구역 전기 사업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이하는 누구에게가 초점이에요. 그것 갖고 꼬우면, 그러니까 바꿔서 내면 그것만 바꿔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발전 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해서 일일 전력시장을 통해서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공급. 동그라미 3번 전기 판매 사업이란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 동그라미 4번 송전 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 사업자에게 송전. 5번 다음 쪽이요. 102쪽. 5번 배전 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송전된 전기를 전기 사용자에게 배전. 동그라미 6번 구역 전기 사업이란 35,000kW 이하의 발전 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 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해서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그 공급구역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 네,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설명이 있는데 지금은 생략하고요. 앞쪽 가시죠. 101쪽 와세요. 101쪽에 전기사업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먼저요. 돈으로 보면 도매로 떼어서 떼다가 소매로 팝니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었어요. 발전 사업자. 그거를 전기 판매 사업자가 그 전기를 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거를 누구한테 소매로 파는 거예요? 전기 사용자에게 소매로 파는 겁니다. 돈이 이렇게 가는 거죠. 다음에 발전소에서요. 만볼트, 보통 만볼트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만볼트로 그대로 보면 중간에 손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뿌앙 올려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3만볼트, 다음에 뭐까 76만볼트로 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내는 거죠. 그럼 이제 전압의 흐름이라고요. 만볼트, 이제 3만이나 76만으로 해서 전기를 보냅니다. 송전. 그러니까 그러고요. 근데 가정집에다가 76만볼트를 꽂잖아요. 양 그대로 다 펑펑펑펑펑펑 불꽃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229, 그쪽 업계에서는 229이라고 불러요. 22,000 쉼표 900. 그러니까 세 자리에다 쉼표를 찍으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길거리 전봇대 등등 이제 거기서 한번 거쳐서 600볼트.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볼트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배전을 하는 거죠. 배전 사업자가 각 집에다가 전기를 220볼트로 넣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전기 판매 사업과 배전 사업은 한 업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기를 넣어주고 돈을 받는 거죠. 이거는 전압이고 그러니까 만볼트, 76만볼트, 그러니까 600볼트, 220볼트 이건 돈이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수 산업단지 같이 특별한 경우에서 우리는 우리 구역에 나는 우리 구역에서만 사업을 하겠다. 구역 전기 사업자가 있습니다. 35,000kW 이하의 발전이 있었죠. 전기 사업에 다섯 가지가 있다. 이건 이제 전기 사용자 쪽인 거고요. 다음에요. 한 장, 두 장 넘어오셔서 104쪽을 보시면 104쪽에 네모 2번 전기설비에 전기사업용, 자가용, 일반용이 있었죠. 아무튼 이쪽 포함관계 범주들이 좀 그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시고 일단 기본 단어들은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서로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기소음용 전기설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기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전기사업자입니다. 전기사업은 104쪽 네모 2번요. 전기사업은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사업 하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전기설비의 대자, 중자, 소자가 있고 또 다른 범주로 이게 전기사업이죠. 전기사업 등이 있어요. 전기사업 등이라고 하면 전기사업과 비슷한 뭔가를 합쳐서 전기사업 등이라고 할 거잖아요. 전기사업과 전기신사업을 합쳐서 전기사업 등이라고 합니다. 전기신사업은 한 장 앞에 있고요. 103쪽 양괄호 2번 전기사업 등에 동그라미 3번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뭐 전기자동차 충전, 돈 받고 전기를 쓰게 충전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소규모 전력 중개, 태양광 같은 걸 모아서 이제 큰 덩으로 만들어서 팔고 이제 중간에 이분 따먹고 하는 겁니다. 전기사업은 중요한 거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전기신사업은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좀 가볍다. 그러니까 요건 갖추면 된다. 요건 갖추면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다. 전기신사업은 등록이라고 등록을 하는 겁니다. 105쪽에 그러니까 3장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있는데 여기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의 상당수가 다 다른 법으로 가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106쪽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두 개 문장만 남아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설치공사 변경공사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면 공사의 계획에 대해서 산업부 장관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설치공사 변경공사 한자는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 사용전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해야 된다. 전기설비가 큰 거죠. 대자인데 대자 뭐 무슨 원자력 발전기를 다섯 개를 내가 막 만든다.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설치를 하려면 설치 전에 그 정도를 설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인가를 받고 인가받은 대로 설치. 설치했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또 펑 터지면 큰일 나죠. 설치했으면 설치가 제대로 돼서 사용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용 전 검사. 그걸 거치고 한다. 그러니까 뭐 단어만 한번 읽어보면 뭐 특별히 요럴 거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큰 거니까 제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 설치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럼 이제 13편에 시설물 안전법이 있습니다. 역시 두 문제고요. 이쪽에서는 점 기밀 진급이 초점인데요. 이제 그거는 곧 보도록 하시고 우선 그러니까 시설물에 표가 있는데요. 다음 쪽 보시죠. 109쪽에 양괄 1번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제3종 시설물 동그라미 1번에 작은 1번 제1종 시설물 큰 걸로 특별히 정해진 게 제1종 시설물 작은 2번 제2종 시설물 그 다음 급으로 정해져 있는 것 그게 제2종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제1종과 제2종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제1종, 제2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얘는 제1종으로 제1종이 될 거. 만들어지기만 하면 제1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작은 3번, 제3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 법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된 시설물. 얘는 조그만 건데, 시설물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건데, 관측에서 보니까 아 얘는 안 되겠다고요. 얘는 특별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얘한테도 조그만 거지만 얘한테도 시설물 안전법을 적용하겠다. 너도 시설물 안전법을 적용받아라. 너도 시설물이다. 근데 시설물인데 1종, 2종은 아닌 너는 3종 시설물이다 라고 지정을 해서 이 법에 적용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물이 뭐가 있냐면 앞쪽에 108쪽에 네모 2번 용어정의가 있고 1번 표에 첫 번째 칸 셋째 줄부터 1번 교량, 2번 터널,
3번 항만, 4 댐, 5 건축물, 6 하천, 7 상하수도, 8 옹벽과 절도사면, 9 공동구 등이 있는데 다른 것 갖고는 나온 적 없고 그 중에 앞쪽에 108쪽에 있는 5번 건축물 뭐가 제1종인지 뭐가 제2종인지 이제 그것이 우리 시험의 주내용입니다. 주내용이 아니라 나온 거는 건축물만 갖고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뭐 공동주택 제1종은 없고 지금 108쪽 5번 건축물이죠. 둘째 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제2종 시설물 4번 공동주택 외 건축물로 21층 이상 5만 제곱미터 이상이 제1종 시설물 그다음에 세 번째 칸요. 제2종.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로 16층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이 제2종 시설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와서요. 110쪽이죠. 110쪽에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이 있습니다. 표가 지금 옆으로 6칸이죠. 그 6칸이 있고 다음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 112쪽에 2장 역시 표가 있는데 표 역시 옆으로 6칸이죠. 6칸인데 어이구 여기는 세 줄이 더 추가되어 있네요. 이것까지입니다. 요거까지 하시면 시설물법이 다 끝나는 거예요. 다시 앞장 가시죠. 100쪽이요. 아니 110쪽이요. 후반부 5개 법은 예를 들어 시설과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과 설비들에 대한 스스로 점검, 관청에서 검사하는 게 초점이에요. 근데 이쪽은 워낙 중요한 시설물이다 보니까 서해대교, 성수대교 뭐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시설물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점검을 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점검에 대해서 아주 세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청에서 검사가 아니라 스스로 점검해라. 네가 자격증 없으면은 전문기관, 전문업체에 맡겨서 점검해라. 그런데 그 점검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관청에서 아주 세게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하게 하고 그걸 검토하는 거니까 점검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용어 정의 가지고 중요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용어 구분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읽으면서 가죠. 110쪽에 동그라미 1번 안전점검이란 경우가 기술을 갖춘 자가 유관,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해서 시설물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두 줄 내려와세요. 작은 1번 정기 안전점검은 시설물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의 점검 당시 사용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 조사. 작은 2번 정밀 안전점검. 그러니까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 사용 요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며 시설물의 주요 부재, 부품,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 조사 및 측정, 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동그라미 2번 정밀 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 구조적 기능을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구조적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심지어 둘째 줄 끝에 있는 평가 그 두 글자 써놓으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요? 아 근데 문제는 이걸 써놓고 맞춘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것까지 외워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이 안 외웠어요. 아니 안 외웠는데 어떻게 맞추셨어? 혀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냥 읽다 보니까 혀가 그렇게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써놓는데 맞았대요. 혀로 공부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긴급 안전점검. 시설물의 붕괴, 전도 등에 인한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점검. 동그라미 4번 유지관리.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고 경과 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 뭐 여기까지 괄호 넣기 모든 글자를 다 외울 수는 없겠고요. 아무튼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뭐 그런 게 유지관리겠죠. 동그라미 5번 건축물 가운데에서 공항청사만 한정해서 아까 9가지 시설물이 있었죠. 그 중에 다섯 번째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가운데 200층짜리 건축물 성능평가 대상 아닙니다. 500층 택도 아니고요. 뭐만요? 건축물 중에서는 공항청사만. 그래서
특별히 정해진 것만 도로, 철도, 악만, 댐 등 대통령을 제한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동그라미 6번 성능평가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구조적 안전성, 탄탄한지, 내구성, 오래 갈 건지, 사용성,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등을 판단한다는 거죠. 이 전체 내용, 한쪽 가득한 내용을 앞쪽에 110쪽, 그 6칸 표가 있죠. 저는 이걸 줄여서 점기밀 진급이라고 합니다. 시설물 안전법에서는 점기밀 진급을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우선 안전점검 등이 있습니다. 아, 얘를 이렇게 점기밀 진급은 그냥 소리 내는 걸로 하고 안전점검 등이 있고요. 안전점검 등에는 당연히 안전점검과 등이니까 안전점검과는 다르지만 같이 묶어서 같이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긴급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전점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닦고조이고 기름치자 유지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능평가가 있는 겁니다. 안전점검에 여기에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이 포함 관계만 갖고 나온 게 다섯 번이 넘어요. 이것을 저는 뭐라고 드리냐면 점기밀 진급으로 하시자고요. 더 다른 좋은 방법 나중에 만들어내셔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점기밀 진급, 점기밀 진급이 있는 겁니다. 안전점검에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이 있다. X 틀렸다고요. 안전점검은 두 가지만 있는 겁니다. 다음에요. 안전점검에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안전점검, 안전점검, 안전점검 세 가지가 있다. X 틀렸다고요. 안전점검은 기밀, 점기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만 있습니다. 아유, 뭐가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외우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죠. 뭐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이거 만든 6급주사인지 찾아가서 물으시고 그냥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는 뭐였고요? 정밀안전 점검이었죠. 여기는 뭐고요? 정밀안전 진단입니다. 아무튼 점기밀 진급 이 그림까지를 같이 해주셔야죠. 점기밀 진급 안전점검 등에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 진단과 긴급안전점검 세 가지가 있다. 안전점검에는 두 가지가 있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뭐 가지수 세 가지 이게 네 가지 이렇게만 물어보는 거 아니고 다 열거하니까요. 그거가 별도로 유지관리와 성능평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전에 책을 다 보시면서 했던 겁니다. 전기는 뭐고요? 외관조사. 이제 표에서요. 여섯 칸 중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정밀은 외관조사와 장비를 이용한 조사. 세 번째 칸은 진단이죠. 진단 나왔어. 진단이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조사 측정 평가에서 보수 봉합,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긴급은 긴급하게 하는 거죠.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뭐 유지관리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거고요. 성능평가는 세 가지 성능을 평가하는 거죠. 우선 요 표 이 여섯 칸의 포함 관계, 요것을 잘 잡아두시고 다음 쪽에 112쪽에 그러면 이 여섯 칸 각각에 대해서 제일 아래 세 줄이요. 그 표가 첫째 줄에 점기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와 성능평가 둘째 줄에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셋째 줄에 점기밀 정기와 정밀 그 다음에 넷째 줄에 용어 정의까지가 있었죠. 그리고 다섯째 줄에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 아래 줄 하나 둘 셋 넷 여섯째 줄에 얼마마다 하는지 일곱째 줄에 누가 하는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쌓아두시고 그다음에 기본서 가서 보셔야 좀 이해가 나으시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하나하나 그 기관을 얘기할 때도 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고요. 이상 시설물 안전법까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13개 법이 있죠. 앞에 6개 법 주택과 관련 건축물 주택 가운데 2개 법 정비사업 등 공익사업 그다음에 후반부 5개 법 시설과 설비 그 시설과 설비에 대한 점검과 검사 등이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입문과정이지만 아무튼 여기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좀 한 두세 번 더 들으시면서 염두에 두시고 그 단어를 계속 소리내는 게 우리 공부입니다. 그리고 본과정 들어가시면 훨씬 부드럽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